어디로 가? 아, 좁은데? 안녕하세요, 고잉팀입니다. 여러분, 월간 세븐틴 4월호 주니어 아이디어 방탈출 즐기 준비되셨나요? 준비된 사람 쏘리 질러! 예! 하지만 아무리 준비된 여러분들도 힌트가 필요 없진 않겠죠? 힌트가 필요하면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폰 받았어요, 맞아요. 힌트는 무제한 제공해드린답니다. 힌트는 1회 사용할 때마다 최종 탈출 기록에서 10분씩 추가됩니다. 아, 너무 많아요. 최종 꼴찌팀에게는 7월에 남량 특집에서 한 명씩 공포 체험할 수 있는 특혜를 드린다는 점 알아주세요. 특혜를 드린다는 점. 남량 특집을 한단 말이요. 그럼 굿럭, 갓 블레스 유. 오케이. 자, 시작하자. 오케이. 되게 재밌다. 오케이. 원래 들어온 시간으로부터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되고 있는 거지. 야, 일단 우리 아이템 찾아. 여기 장갑 입은 거 너무 많아. 그러면 아이템은 어떻게 찾아? 여기 있다. 꿈에서 항상 못생겼다고 나를 괴롭히는 두 오빠가 쫓아왔다. 절벽 아래에선 무서운 광경을 보았다. 기괴한 8마리 고양이와 5마리 까마귀가 싸우는 끔찍한 장면. 결국 1345번째 고양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었다. 잠깐만, 여기 숫자 있잖아. 끔찍한 꿈. 다시 예, 숫자가 1345. 결국 1345번째 고양이만 살아남고. 그러면 이게 힌트네. 큰일 났다, 나 이런 방에서 진짜 못하는데. 일단 잡을 수 있는 거 찾아봐. 일단 해봐. 1345를 해보라고? 그냥 일단 해봐. 이거 세 개. 근데 이거 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 1345. 이거 힌트 좀 쓸까? 야, 우리 약간 아니, 일단 쓰지 말자. 일단 찾아봐. 일단 쓰지 말고. 나는 잠깐만,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마 1345? 넘버 3 나고 서 있는데. 야, 힌트 우리 써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절대 못 풀 것 같은데. 그렇지. 어. 힌트 주세요. 말한다. 힌트 주세요. 아,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거 자체가 와야 없어. 이건 사람들이 왜 재밌다는 거지? 됐다. 오케이. 자, 시작하자. 오케이. 뭐야? 잭 더 리퍼. 자, 잭 더 리퍼. 일단 내가 다 침착해. 여기 다 앉아 봐. 자, 앉아. 그럼 정말 리더십 너무 없다. 자, 맨 처음에 파악해야 될 거는 자물쇠의 개수야. 왜? 그거 뭘 보고 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야. 확실히. 나갈 수가 있어. 잠깐. 아, 이 방만 나가면 끝나? 찾았어. 잭 더 리퍼. 아니,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거든? 근데 이게 이건 열쇠가 있는 거고 어디서 열쇠가 있는 거 있어. 야, 민규야. 여기 보면은 영어에 하나만 지어져 있어. 리퍼. P야. 그러니까 잭 더 리퍼. P. 여기 안에가 P라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뭔가 하나가 있겠지. 이런 걸 찾아야 될 것 같아. 형, 근데 원래 방탈출을 하면은 그 무서워. 미션을 잠깐만. 주지 않나? 아, 여기 야, 여기 스타일이 약간 다르네. 요. 야, 별로 안 무서운데? 이거 되게 무섭.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섭잖아. E S T. 풀 것 같은데. 옆으로 패스다. 우리는 계속 놀고 있고 얘네들은 패스지. 과거. 별로 약간 흥미가 안 가는데. 자, 하나 풀었다. 야, 어떻게 풀었다? 야, 필리버드 뭐야? 패스지. 과거. 이 P A. 그치. 그다음에 S T. Mary, looking for Mary. 이거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잠시만요. 알겠어요. 뭐가 있어? 이거 거다. 나침반. Mary. 지금 나침반에 표시된 곳으로 가야 돼 우리는. 오케이. 어디로 가야 돼? 저기야. 가자. 2345. 지금 옆에 뭐 바뀐 거 없어? 없어. 잠깐만. 2345. 지문 내용을 보시게 되면 1345 고양이만 살아 남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8마리 고양이 드림은 5마리 까마귀이므로 단어에서 살아남은 고양이 1345번째 해당되는 알파벳을 1345 조합하면 됐다. 1 D D.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맞대. 해보자 주인님. 잠시만 열렸는데? D A D 1345 해야 돼. 해보자 주인님. 잠시만 열렸는데? 1345는 D E A D. 오케이 주인님. 이거 뭐야? 이거를 읽어보자. 나는 신의 실수로 태어났고 모두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거듭날 거라고. 개구리를 대상으로 상체 자극 실험을 했다. 난 이 실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오랜 반응을 보인 부위 순서를 알 수 있었다. 이런 건가? 뭐야?
머리도 내. 잠깐만. 어. 한번 해봐 형.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짧았고 이게 맞아. 1, 2, 3, 4, 자 1번 어 켜서 Y. Y. 여기 여기 안 있어. Y. 여기 여기 안 있어. 이거 이거야. 이거 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어. Y 있나? 어 Y. Y 그리고 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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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저거 있어? 어 R. 이거야? 없어?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딴 거나 봐. 남은 두 개 뭐야? 남은 두 개는 G U. G U. 아니면 내가 반대로 했나? Y L G U. Y L G U. L 없어 근데. 아니면 그 U인지 C인지 모르겠는 거 아니야? 어 C로 한번 해볼래? 근데 C도 없어. 아 그럼 안타깝다. 아 근데 오랜 반응을 보인 V 순서로. 아 그래? 그러면 저기야 U. U 어 있네. U G R L Y. 어. 하나. 야 우리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거 같아. 할 수 있는 것 같아. 어. 이길 수 있는 것 같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이미 아니 꼴등 아니면 돼. 이거 읽어주세요. 양 아버지는 내게 항상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작은 얼굴, 하얀 피부, 그리고 오똑한 코라고. 뭐 이런. 나는 그 중요한 가치를 DNA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둘째 오빠 맥켄지는 나보다 작은 얼굴에 크고 검은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었고 프랑시스는 나보다 피부가 희고 고운 머릿결을 뽐내었다. 양아버지 홀슈타인은 오똑한 콧날에 항상 베일 것 같이 차갑고 세련된 외모였다. 그래서 나는 실험을 시작했고 이 실험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가치의 총합. 그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거 아니야? 긴 다리. 짧은 얼굴.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 형 둘째 오빠는 나보다 작은 얼굴에 작은 얼굴 작은 100. 어? 야 이거 숫자 있는 적혀 있네. 어 그러니까 100. 크고 검은 눈이 50. 50. 눈 없어. 눈 없네. 이 실험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가치의 총합. 그냥 피부 이런 거 일단 맞춰보자. 잠깐만 머릿결. 모르겠다 나도. 그치? 그 힌트를 쓰자. 힌트 쓰자. 어, 이게 또 이게 진짜 쉬운 거일 거야. 이 방탈 출리. 어, 이 방탈 우리가 못하는 거야. 옛날에 한 인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있어. 아무도 안 받아주네. 다 합하라는데? 아 사연 아 제 합쳐서 해봐. 300야 300 300. 300 딱? 어. 안 돼, 300 안 돼. 100. 300. 400이지. 어, 400인데? 야, 나 바보야! 100, 100, 400. 400이었어? 나 바보야! 자, 호시 형, 읽어. 어. 어, 잠깐만. 뭐야? 들지 마세요. 뜯지 마세요. 어? 어? 오! 오! 맞았어! 오, 잘했어. 맞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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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ve! Alive! A-L-I-V-E. 그러니까 나는 아까부터 이게 뭔가 어, 없어서 Alive. 어 봤어 봤어? 우와 신기하다. Alive Alive. 여기 뭐 여기 썼어? 이번 실험은 으흠. 다시 실패로 끝났다. 으흠. 내 실험이 부정확한 변수 사이에서 미완으로 끝났다는 걸 어 됐네. 아닐지 걱정. 아 좋아 좋아. 야 잘하고 있어. 이제 얘거를 맞춰서 얘가 해서 DNA를 하는 거네 이게. 어? 아! 오오오오! 오! 전면! 오케이! 공! 얼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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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 뭐야! 어 미안 내가 했어. 아 미안. 어 깜짝 놀랐다. 어 야 10! 자 피부 10! 혹시 이거 읽어줘. 유전자 변화를 위해서 세 가지의 유사한 우월한 유전자가 필요하다. 가만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 쉽게 수집할 수 있잖아. 그의 무덤으로 가볼까 한다. 이게 맞아. 이거 무슨 뜻이야? 뭐 써있어? 그의 무덤으로 간대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 지금 얘는 맞아. 무조건 맞아. 이 힌트 이게... 그러니까 어. 지금 얘는 맞아. 무조건 맞아. 이 힌트 이게... 어, 이 힌트 이미 내가 다 맞췄어 여기. 야 아니 그러면 여기 쏘자 있어. 이렇게 이거 딱 내려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잘못되고 있어. 근데 얘는 맞아 무조건.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왜 불러! 지금은 내가 보면 얘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상관없대 이게. 상관없어. 오이 뭐야
어이 뭐야 깜짝이야. 어이 뭐야 깜짝이야. 이쪽은 영화 아니야? 오 얘들아. 아 여기네. 얘들아 맞아 여기. 열네. 야야 가자. 형. 이거 뭐지? 이거를 타면 혹시 막 문이 열리고 이런 거 아니야? 한번 타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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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은 1, 2, 3, 4, 5, 5가 없네. 어, 이거는 우선 테스트해볼까? 일단 한번 주위 찾아볼래? 내가 이거만 한번 생각해. 네, 이거, 오, 이거는 이걸로 뭘 찾았어 너는? 지금 이걸로 일단 가장 생각이 드는 거는 이 방식이거든. 힌트 쓸 건 말해. 내가 카톡 보낼게. 그래, 너는 힌트를 담당해라. 형, 지금 이 문장이 되게 지금 의심가거든? 나는 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우리 카메라가 아닐 수도 있어. 단서가 있는 카메라일 수도 있어. 나가. 이게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나침반을 얻은 거잖아. 그럼 여기 힌트가 있는 거잖아. 이걸로... 어, 왜 웃냐? 아, 야, 왜 웃냐고. 아, 귀여워가지고. 근데 지금 내가 보기 여기 화살표 있잖아, 옆에. 이 잘못에는 방향을 여는 거 잘못해가지고 이게 그런 거 같아. 무슨 얘를 열어야 되는데 열어야 되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찾는 거야? 숫자 다섯 개란 말이야? 댄 로얄에 대한 글씨 없냐 어디? 댄 로얄? 어 어딘가에 댄 로얄이 분명 있어. 저게 걔 있는 게 아닐 거 분명히. 그치? 여기 숫자 다섯 개가 있는데 어디? 여기 이렇게 있잖아. 1, 8, 4, 3, 1, 8, 4, 그치 이렇게. 어어어 어. 근데 저기 다섯 개거든?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사람 이름인지 뭔지 뭐 이게 있잖아.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번호가 있는 거잖아 다. 뭐 맨이면은 M, E, M, N이면은 2번, 0번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 근데 메리. 이게 어? 메리. 어? 맞다 메리. 무슨 메리를 찾아야 되잖아. 맞다 야 20 2044 열어봐. 20446 20. 와 나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 한 번에 한번 해. 와 나이스 나이스. 그게 메타. 나이스 메리였어. 그래! 야! 봐봐 여기 메리가 있었잖아. 맞아 메리를! 동경아 이거 형이 찾았어. 이거 연구 알지? 어? 야 진짜야 너. 이거는 오케이. 어 뭐 바뀌었어. 어? 잠깐만 손 다치어봐 우리 다. 여기 올려놔서 바뀌었네? 지금 정확히 이 멈춘 걸 시작하자. 잠깐만 움직인다 이거. 어? 올려놓으니까 움직인다. 그 어느 방향인지 이거 체크해 알았지? 이거 다? 응. 1, 2, 3, 4, 5잖아. 어. 이거대로 위요? 왼쪽 됐다 나이스. 이렇게 저걸로 열고. 아니 생각보다 쉽다. 여기 되게 쉬운 편이네. 어, 이 키가 여기 키가 아니다. 여기 다. 아 저기에서 여기 걸 찾아오는 거구나. 가자 아 여기네. 얘들아 맞아 여기 열네. 야 가자. 야 여기 무덤 있다. 무덤이 있어 여기 안에. 맞아. 그... 아. 열 수 있나? 야 호시야 이리 와. 얘부터 풀어야 돼. 어 얘부터 풀어. 어머. 오케이 우리 이제 말 들어야 돼. 야 오빠 유전자를 찾아야 돼 우리 이제. 어 여기 책 다 열어봐. 다 열어봐. 야 근데 뭐 책 찾아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보면 책은 이 밑에 수자 있잖아 이거를 맞춰서 얘를 먼저 풀어야 되고. 형 봐봐 이게 뭐라고 생각해? 아무도 그의 일생을 거짓 공양만 일삼는 나쁜 선동가로 기억하지 않는다. 아 첫 번째는 그 뭐냐 그의 일생 L 그의 일생 첫 번째 뭐야? 오 잘생긴 정치인은 R 나쁜 선동가 여기 있어 A 그리고 거짓 A. 공양. 아니야 찾아올 필요 없어. 만약에 세 번째랑 파이어 이거 맞춰야 되네. 근데? 이게 열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이 책이야. 오! 아 저 박스 안에 또 알파벳이 있네. 생각보다 쉬운데 사실
관 속 안으로 숨어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산송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든다. 누가 들어가서 이 안에 천장을 봐야 되거든. 내가 들어갈까? 오 멋있네. 살면서 무더도 들어오. 또 들어오네? 오케이 일단은 닫아야 될 것 같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닫아야지 불 켜질 것 같은데? 불 켜져? 켜졌어. 뭐 보여? 자 영화 단어인데 수아 형 잘 들어봐. 나와. 숫자를 찾아야 돼. 숫자가 없는데 여기. 어 잠시만 연결되면 숫자 되는 거 아니야? 안 나오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 같아. 어 그렇지. 1, 2, 3, 4 이건 4고 아까 그건 6이고. 미안 나 믿지 마. 그냥 믿어줘. 그냥 해. 그냥 해. 아니 다 해봐 내 거. 힘들어 이제. 체력이 부족하니. 오케이 힌트 달라할게. 여기 있어. 숫자 형태의 뷰리가 9, 룰이 4가 나옵니다. 더 월드에 해당하는 숫자 형태를 찾아주세요. 4 맞았지? 어 4. 월드가 3. 이거 3 맞았나? 맞네. 어, 아 또 밑에 가야 돼. 어 이거 되네. 가자. 아 제가 입고 있어. 아 오늘 컨디션 좋았는데. 다 했어 다 했어. 90. 간다. 하나 둘 셋. 아, 안에 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나서 안에 넣어야 돼. 그거를 저기다 넣어야지. 됐다. 또 뭐 열린 거야? 너는 뭐야? 아 열렸다. 이리 와. 아, 와, 뭐야? 자, 여기 여기 뭐 있나 봐. 근데 그 순서 있을 거야. 그 순서대로 그래,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파란색이 초록색은 빨간색은 보라색은 사랑에 빠진 듯한 감정을 일시적으로 느끼게 하는 향수.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그 향을 힌트를 찾아서 이거를 먼저 풀어야겠네. 첫 느낌이 두근거립니다. 이거. 어, 두근거려? 오케이. 자, 두근거려. 첫 느낌은 두근거립니다.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이성의 감정에 그리고 마법처럼 잠에 빠져든다. 마지막이 잠에 빠져든다. 아, 또 한 명의 네, 작은 새로 정숙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어야겠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어. 그렇다면 이 쓰레기 같은 잡지를 죽여버릴까? 어디서? 어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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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진짜. 야 공부 방해지고 아니네. 뭐 나왔어? 밑에 또 밖에 또 나가야 되네. 어? 아 진짜 와 왜 그래 진짜. 나는 이 아 이 잘 놀라나. 야 이거 해봐. 아, 가자. 피 짜고 피가 있어. 챕터 1 메리. 메리의 피인가?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거라고 해? 살인 사건이니까? 약간 그런 미스터리인 거지. 근데 일단 이 피 자국을 내가 여기 어디냐 그 여기 자물쇠가 뭐야? 병원에 가져가서 DNA를. 야 대박이다. 카메라 움직인다 대박.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보관. 감독님이 조절하는 거야. 자 여기 하나 자물쇠도 있고요. 맞지. 자물쇠 하나 자물쇠 여기 두 개 있고요. 내가 봤을 때 요 방에서는 이제 메리에 관련된 게 아마 힌트일 거야. 지금 여기 달력에도 메리 생일이 27일이거든? 7월 27일? 아, 이게 아마 큰 힌트가 될 거야. 왜 여기다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얘네 빨간색 동그라미 쳐 있고. 와 이거 어렵다. 이건 나도 봐볼래. 이게 여기 그냥 들어있었어? 어 순서대로 들어있어. 순서. 어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달력이랑 연관이 7월이다.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7월이네. 거의 6월까지밖에 없거든. 야 대박이다. 이거 이제 좋다. 이거 방에 하나 더 괜찮을 것 같은데. 13. 이게 3월 3, 4, 5월, 6월, 6일, 7일, 7월이거든 이게. 이거는 뭐야? 이 위에 13, 12, 15, 4는 뭐야? 그러니까 나 지금 그거 궁금하네. 그러면은 얘도 뭔가 있을 텐데. 13. 어? 이거 그 준영이 이거 만든 거잖아 이거. 4월 월간생도 준. 근데. 4월 준. 근데. 이게 뭔가 있어. 없어. 아 있어. 하, 어렵네. 아니면 힌트 쓸래? 아니. 그럼 쓰지 말자. 어 나도 근데 안 쓰고 싶어. 10분이 너무 어렵잖아.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야 10분 만에 못 풀 거면 쓰는 게 나아. 근데 그렇기도 해. 10분을 차라리 우리가 더 이렇게 써보는 게 낫긴 해. 이거 한 번만 쓸까 힌트? 여기서 한 번 쓸까? 한 번만 쓰자 그럼. 써. 힌트 첫 번째 왔어. 메리의 일기장을 보시면 날짜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날짜에 숫자만큼 칸을 세워보세요. 아
와. 아, 진짜 어렵다. 와, 야, 여기 있네 여기가. 왜 여기다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얘는 왜 빨간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쳐 있고. 잠깐만 여기 불러줘. 한 줄. 이거부터 한 줄 뜰 때부터. 8, 8, 7, 8, 7, 4, 1, 2. 오케이. 술 한 잔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다. 그만 아니었다면 그 일만 아니었다면. 2번이다. 6번이냐? 색깔인데 이거? 어? 뭐야? 이건 그냥 붙어있는 액세서리래. 화장대.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비싸지 않아? 어? 그러네.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이건데? 아, 형, 그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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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7. 검은색, 핑크색, 파란색, 노란색, 4.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핑크색, 2. 2, 7, 4, 2. 7, 4, 2. 와. 나는 여기? 점점 나를 잃어가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몸이 굽는다. 이게 뭐지? 우와! 우와! 씨! 열렸어. 아, 깜짝이야. 꺼내보자, 이거. 메리다. 메리, 메리 사진이지. 뭐지? 원래 막 액자 이런 거 막 갖다 대고 막 이런 것도 이거랑 이거랑 극단적인 방법으로 몸을 키우겠다. 하고 있어? 일단 뭐 여기 뭐 있어? 극단적인 방법으로 몸을 기울인다? 메리를 에휴. 극단적인 게 메리를 놓쳤어. 너 대단하다 도겸아. 이런 게 될 수도 있어 진짜. 여기에서 빨리 힌트를 쓰자. 힌트를 쓰자. 빨리 쓰자. 이게 있어. 힌트를 빨리 쓸수록 유리한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지금. 그럼 힌트 한 번 더 물어볼게. 설마 이런 거 아니겠지? 극단적인 방향 몸을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기울이는 거 보이지 않을까? 메리의 사진을 같은 사진에 대고 있어 보세요. 대고 있어. 아, 아까까지 됐잖아. 계속 대고 있어야 되나 봐. 와, 아, 우리 자꾸 위에 올리기만 하고 제대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 비슷하게 가긴 했네. 아쉽다. 들어와, 내가 잡아줄게. 야, 민규야. 전화 3036 알파벳 뭐냐? 3039 알파벳? 응. 번호 하나당 세 글자야. 이것도 근데 이것도 여는 게 이거거든? 뭐가? 전화기가 100%긴 한데. 어, 야. 왼쪽. 맞을 수도 있겠다. 그치, 왼쪽. 그 다음에. 8.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래. 아래? 어. 오, 열렸다. 됐다. 됐어. 오. 넘어가야.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아, 넘어갈게. 자, 1 2 3 4 5 6 7 8 9 이거 숫자 번호랑 똑같은 건데. 어. 자, 그럼 이 네 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네 개의 순서가 뭘까? A B C D E F E F G. 야, 이 순서대로 가 볼까? R E N T. 자, 그러면 자, 9 2 9 2 8인데? 그건 왜 그건데? 왜 928인데 순서가? 그냥 이 순서대로. 아, 아 그렇게? 어. 됐다, 알겠다. 왜? 형, 엔터잖아, 엔터. 여기 스펙 다 있잖아. ENTER 순서로 불러봐, 그러면. 이거 뭐야? 입, 구. 구. 아, 구. 아 N, 엔터 써있네. 그러니까 샵. 예스! 나이스! 잘한다, 너네. 지세 마리. 한스. 아까 한스 있던 거 있잖아. 지세 마리가 있지 않을까, 뭐가 이유가? 자, 이제 우리가 열 건 이건 거 같은데? 우리 여기에서 힌트를 바로 써버리는 게 어때? 그래, 그치. 어, 잠깐만. 나 알 것 같은데, 벌써. 모르겠다. 눈이 빨간색인데. 그 빨간 그러네? 빨간 점이랑 이게 있지 않을까? 대박. 대박. 그거 눈을 갖다 대봐, 빨간색에. 아니, 세 마리 같이. 어. 이게 무조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렛. 됐다. 뭐야? 와.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구나. 어떻게 된 거야? 된 거 같아. 붙이는 게 있었어. 아, 맞네 뭐가. 너무 사랑하던 약혼자 한스. 나 약혼자 한스 어려운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고작 30파운드의 푼돈이라는 나에게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까맣게 타버린 마음으로 파랗게 질려버린 그 얼굴이 내 앞을 스치고 검은 그림자가 되어 붉은 선혈이 흩뿌리고 어느새 검게 변한 그는 힘없이 쓰러져 초점을 잃은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가. 한스 나쁜 놈이네. 아까 그 지금 여기 그레 있는 게 여기 색깔이 다 있어. 마음으로. 야 그럼 순수대로 밟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 붉은색, 검은색, 파란색, 파란색, 검은색, 검은색, 빨간색,
빨간색, 검은색, 검은색, 하늘, 하늘. 아, 이걸 G로 해보자.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 아! 가운데 나봐, 그러네. 이 검은색, 빨간색 이게 저 방향들 아닐까? 그럼 그런 것도 있다. 빨간색이 그게 어디지? 내가 봤을 때 뭐 기준 하나 잡을까? 검은색을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자. 아, 내가 봤을 때 이 G가 분명히 뭐가 있는데, 이 G가. 힌트 쓸까? 힌트 쓰자. 어? 어. 아, 뭔가 단순할 것 같은데. 힌트 3번. 드럼통 위에 있는 메모를 보고 바닥 방향을 추리하세요. 방향을 추리하세요잖아. 와, 됐다. 와, 됐다. 뭐야? 뭐였어? 그냥 빨간색부터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하늘 이렇게 해도 돼. 그치, 뭐, 나 했는데,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어? 이게 힌트가 필요 없었어. 키 하나, 카드 하나. 여기 뭐 사진이 되는 건가? 불 들어온다, 갑자기. 어? 불 들어왔어? 어? 한스랑 메리 아니야? 어? 죽인다. 오, 야, 잠깐만. 숫자 있어. 오. 숫자 있다, 숫자 있다. 숫자 있어, 숫자 98, 있어. 98. 12. 아니, 한스가 죽은 거야, 그러면? 13. 메리가 죽은 게 아니라? 야, 이제 무서운 거 같은데? 응. 한스가 메리를 죽인 거 같은데? 여기. 메리가 한스를 죽였어. 여자가 여자가 남자를 죽였어. 오케이. 어, 죽어 있다. 오, 깜짝이야. 다음에 또 만나요.